담배소리 TV 담배입니다. 여기는 영월 읍내예요. 조그마하니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영월역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 영월 지역에 광산이 많이 있었는데 텅스텐 광산, 또 석탄 광산, 광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던, 사무직 근무하시던 분들이 주말에는 서울로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영월역으로 많이 나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 청량리역으로 갔다가 또 일요일날 또 돌아오고 주중에 근무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동네예요. 여기가 영월역이고요. 장터가 열렸어요. 우와, 장터 엄청 크네요. 네, 여기 영월 오일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오일장에 섰다고 그래서요. 오일장 구경하러 한번 가는 중입니다. 뻥튀기 튀기는 데가 있네요, 여기. 뻥튀기 튀기는 데. 뭐든지 튀겨드립니다. 우와. 우와, 강아지. 강아지 분양한대. 와, 삽사리 새끼. 삽사리 새끼 12중. 2만원. 마리당 2만원. 크면 제 밥값 할 놈들이래요. 아이고. 귀엽네요. 네. 체온 체크 무사 통과입니다. 와, 어머, 벌꿀이 이렇게, 어머, 벌이 날라들어요. 어머, 세상에. 소종 벌집꿀 2,000원씩 팔아요. 네, 땅콩하고 같이 깨물어 주세요. 3개 가져와, 3개. 우와, 신기합니다. 고추 말린 거 파시는 거고. 장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섰네요. 슬슬 장 구경 해보겠습니다. 어머, 이건 생강. 이야. 와, 여기 더덕. 필요해, 3만원. 빤더. 더덕 쪄가지고 양념 발라갖고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아, 얘가 우슬이구나. 이게 관절에 좋다는 우슬. 얘는 여주 말린 거죠? 이게 당뇨에 좋다는 그 여주 말린 거구나. 겨우살이는 어디에 좋아요? 당뇨도 좋아요. 아, 당뇨에? 암내 예방도 치료도. 아, 겨우살이. 환기. 환기는 어떻게 해요? 예? 환기. 환기 만원. 아, 저기 한 다발이 국산이에요? 네, 다 국산. 23만원. 머루 한 바구니 5,000원이래요. 옥수수도 쪄서 파네요. 식사하세요, 아줌마 아저씨. 한 오일장 엄청 크네요. 제가 좋아하는 코다리. 튀김집 있고요. 소통이 이렇게 생겼구나. 토란이고.
야. 감이 안 됐어. 아예 100% 빼야지. 또 먹고 푹 들어가요. 신기한 게 참 많네요. 여기 오일장 오니까. 못 보던 거. 여기서 봤습니다. 작두콩 저렇게 생긴 줄 몰랐네요. 뭐 이거 얘는 영지버섯이네, 영지. 여기는 치킨 치매 가는 데인가 보네요. 저쪽으로는 이제 강물이 흐르고. 저기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아, 저기요, 동강이에요? 유명한 동강. 되게. 아이고, 동강 쪽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동강이구나. 멸치는 안 사죠? 요리 한번 동강 가봐야겠어요. 동강. 아이고. 네, 영어를 가로지르는 동강. 동강 저 상류 쪽으로 가면 래프팅 하는 데 있는데 지금 많이 물이 좀 많이 줄은 것 같네요. 오일장이 저 끝이에요. 끝까지 있어요. 우와, 엄청 큽니다. 족발 하는데. 여기 돼지 껍데기인가요? 장사하러 나오시는. 아이고. 신발 가게 있고. 버섯이 이렇게 많네. 버섯이 이렇게 많아. 아, 네. 아우, 이제 끝났네요. 영월 오일장 시장. 굉장히 기네요. 신기한 것도 많고, 특히 버섯 종류가 확실히 많습니다. 여기가 산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랑 자연산 송이, 능이, 표고, 버섯 종류가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오일장 끝이에요.